오이, 안녕하십니까? 말 그대로 잠옷을 입고 왔습니다. 저 호텔에서 항상 그 비행기 잠옷만 입고 해가지고 방송 라이브를 비행기에서만 비행기 잠옷만 입고 해갖고 엔진분들이 내가 그것만 입는 줄 알고 있을까봐. 원래 입던 잠옷 가져왔지. 아무튼 밥 먹을 거예요. 밥 먹으려고 켰어요. 오랜만이구만. 조금 식었다. 야, 마카오에서 먹는 삼겹살. 잘 먹겠습니다. 이 시간에 뭐 먹었어? 미안해요, 여러분.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은 소리만 들으세요, 소리만. 아니, 소리가 오히려 배고픔을 느끼나? 그럼 소리 끄고 보세요. 아, 오늘 너무 재밌더라고요.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그런지 엔진분들이 1일차, 2일차 때보다 더 텐션이 좋았어요. 고양이 귀엽다고요? 그렇죠. 뒷모습이에요. 꼬리, 머리. 꼬리, 머리, 리리. 쌈장도 있네. 된장인가? 와, 이거 따뜻할 때 먹었으면 맛있었겠다. 제가 공연 끝나고 호텔 오니까 이게 와 있었는데, 배달 시간 때문에 좀 일찍 도착했어. 옷에 고추장 묻었다는데? 아니, 또 엔진이 말하는 거짓말이겠지. 이렇게 거짓말을 좋아하시나? 응? 그러다가 진짜 양치기 소년처럼 돼요. 근데 아무도 안 믿습니다. 정원 바지 사건? 아, 그거 어제예요, 여러분. 아, 이거 말해도 되나? 이거 말하면 더 퍼질 것 같은데.
뭐 이미 말했으니까 말할게요. 그 아니 퓨퍼를 하다가 바지 단추가 갑자기 이게 일절 파리소매 둥 이거 할때 있잖아요. 근데 붕 했는데 이게 단추가 풀린 거예요. 바지 단추가. 그래가지고 와 이거 너무 깜짝 놀라서 이게 퓨퍼 하필이면 푸퍼는 불꽃처럼 빠지는 구간이 없잖아요. 근데 그래가지고 와 그때 제가 눈물 나올 뻔했어요 진짜.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어떻게 해야 돼? 일단 쳤죠. 하다가 이제 진짜 도저히 이게 막할수 있는 그 각이 안 보이는 거예요. 이거를 중간 내가 빠질 수 있는 그 각이 퓨퍼엔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.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잠궜죠. 진짜 와 엄청난 흑역사가 나올 뻔했어요. 진짜 아찔했다. 다이어트 중이야. 히읗히읗히읗이라고 보냈네. 미안. 나도 먹어야지. 어떡하겠니? 아, 라이브를 괜히 켰나? 에이, 여러분. 이런 것이 바로 정신력. 네, 이런 걸 보고도 이제 라면에 물을 안 올리는 당신? 엄청난 정신력이다. 정원 두유라 김치? Of course. 김치 is delicious. 오늘이 며칠이야? 그럼 1월 29일이네요? 벌써 2월이야? 뭐 했다고 2월이야? 지금 가요대전 그종친게 엊그제 같은데. 진짜 시간이 너무 빠르다. 이러다가 또 벌써 6월이야? 하고 벌써 연말이야? 하고 또 2025년 돼 있겠지. 내 먹방이 제일 재밌다고요? 아니, 정작 유튜브만 봐도 재밌는 먹방이 얼마나 많은데. 저보다 훨씬 맛있게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, 여러분. 저 아직 분발해야 돼요. 아직 멀었어요, 저는. 왜 이런 미니?
소리 시작하고. 마이갓 소리 너무 큰데? 물 끓이고 있어요. 그냥 먹는 김에 그냥 제대로 먹으려고 그냥 라면도 먹고 싶어서. 미안, 라면은 못 참을 텐데. 와, 이거 라면 먹는데 이거 참으면 진짜 엔진 정신력 대박인 건데. 미리 미안해요. 아, 그냥 엔진도 같이 먹읍시다. 엔진 많이 먹어도 되죠? 엔진은 이제 우리 같은 직업이 아니니까. 굳이 우리처럼 뺄 필요 없죠, 엔진은. 이미 충분히 이뻐요. 충분히 잘생겼고. 내가 이렇게 말하면 진짜 먹는다고? 진짜 먹으시죠? 뭐 벌써 끓어? 아! 와, 이렇게 빨리 끓는데 처음 봐. 대박. 언급소리 금방 갑니다. 예. 됐다. 좋아. 아, 뜨거. 아, 뜨거워. 오케이. 라면이요. 내일 팬싸가 있는데 이거 먹고 부으면 안 되니까 우유를 먹고 자야겠어. 우유를 먹고 아침에 운동을 조금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오면은 좀 뛰고 오면은 붓기가 빠집니다. 3일 동안 너무 행복했대요, 엔진이. 감사합니다. 저도 행복했어요, 진심으로. 진짜 공연만 한 게 없지. 더한게 있을까요? 이제 모르겠어요, 진짜. 물을 안 먹고 있었네. 와, 지금 위버스 라이브가 너무 편하다.
지금 라이브 방송이 아닌 것 같아요. 잠옷 입고 있어서 뭔가 더 편해요. 와라이 유이팅? 삼겹살. 야미. 노래 틀어달라고? 오케이. 안 그래도 틀려 했었어요. 자, 신나는 노래 틀어야지. 신나는 팝송. 귀엽다. 뭐야? 나 프리미엄 결제했는데. 여기서 안 되나 보다. 근데 켜놓고 하자. 뭐야? 프리미엄 쓰냐고요? 원래 안 쓰려다가 라이브 할 때마다 너무 불편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냥 샀어요. 그것도 그렇고 비행기를 요즘 너무 많이 타니까 뭐야? 비행기를 너무 많이 타니까 약간 비행기에서 오프라인으로 딱 다운받아서 볼 그것도 필요하고 은근히 그게 좋더라고요. 제가 그 빗소리 다운받아서 들어요. 전화지만 그만. 오늘의 TMI. 오늘은 맞아. 그 대기실에 미니 당구대가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형들이랑 막 의전팀 분들이랑 다 같이 살면서 처음 쳐보거든요. 너무 재밌더라고요. 가사는 I've been thinking about you인데 지금은 엔진 생각을 1도 안 하고 그냥 내 먹을 거 먹고 있는. 지금 엔진 생각을 했으면 남을 먹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노래로라도 이제 엔진 생각 해먹겠습니다. 뜨거워. 라면에다가 케첩을 넣으면 진짜 맛있대요. 한 번도 안 해보긴 했는데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.
이거 투어 와서 처음 먹어보는 라면인데 너무 맛있더라고. 그래갖고 먹고 있어. 메리미? 엔진도 언젠가는 결혼을 하겠죠? 그럼 제가 축가로 축가를 불러드릴게요. 우리 곡 중에서 축가로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? 블레스드 커스드 이런 건 안 되잖아요. 막 결혼한 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약간 이런 뭐가 있을까? 뭐가 있지? 오렌지 팔로워. 아, 오렌지 팔로워 있네. 하긴 막 몰랐어 이런 거 부르기도 그렇잖아요. 흠. 막 너랑 결혼할 줄 몰랐어 이런 뭐 아니면 누가 그렇고 축가인데. 엔하이픈 노래로는 너무 어렵다고 했죠? 그니까요. TFW 있다. 결혼식 때 와달래요, 엔지고. 나중에 진짜 딱 커가지고 엔진 결혼식 축가 우리가 불러주면 되게 뭔가 의미 있겠다. 되게 스크럽텍 이런 거 있잖아요. 약간 스크럽텍 이런 거 말고 막 웨딩홀 어택 이런 거 없나? 축가를 막 우리가 불러줘 이런 거. 오, 있을 법한 컨텐츠인데? 튀는 거 조심하라고요? 오케이. 나보다 잠옷을 더 중요시하는구만. 하긴 잠옷이 좀 중요하긴 하죠. 잘 때 입는 옷이니까. 샤워롱바오 먹으라고요? 지금 샤워롱바오가 없어요. 와, 근데 라이브에 훨씬 더 맛있게 나오네. 맛있어 보이게 나오네. 맛있는 게 맞긴 한데 근데 뭔가 더 실제로 보는 것보다 더 맛있게 보이게 나와요. 이스터 라멘 굿? 예스. 라면은 항상 옳죠. 맛없는 라면 살면서 먹어본 적이 없어요. 진짜 뭘 먹어도 뭐 다 평균.
Sun Will Never Set 틀어달래요. 오늘 제가 부른 곡입니다. 원래 여자 가수분의 노래예요. 에이, 에이, 에이. 이 부분을 제가 부른 거예요. 엔진 아닌 친구 입덕시키려고 하는데 엔하이픈 매력 포인트 말이죠. It's engine time. 댓글로 적어주세요. 엔진 아닌 친구가 엔하이픈 팬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매력 포인트 달려달라요. 이런 거 엔진 분들이 영업해줘야지. 도와주시죠. 콩프팬덕 본 적 있어? 당연히죠. 그거는 안 본 사람 없을걸요? 와, 입술 빨개진 거 말고 매운가 보다. 나한테 별로 안 매운데. 이 노래입니다. 굉장히 좋죠? 뭐야? 알고리즘에 엔진 로고 떴어. 2일 전에 올라왔네. 뭐해 고양이.
롯데가 또 오랜만이네. 샤오. 이분 아부다비도 가셨네. 이야. 대단한데? 전 진짜 그 저희 보러 막 해외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는 분들 보면 진짜 존경합니다. 물론 우리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지만 뭔가 전 뭔가를 그렇게 누군가를 그렇게 좋아해 본 적이 없거든요. 해외로 나가면서까지 뭔가 무섭잖아요. 혼자서 해외 나가면 진짜 신기해요. 그만큼 엔진이 저희를 많이 좋아해주고 있다는 뜻이니까 저희도 더 많이 좋아해야겠군. 와, 많이 먹었다. 앙콘 보러 온다고요? 오케이. 사실 필리핀 저희가 매니페스토 때 이후로 처음 가는데 진짜 그때 깜짝 놀랐어요. 에너지가 와. 자꾸 이번에도 굉장히 기대됩니다. 또 스타디움이잖아요. 진짜 기대돼요. 덥긴 하겠지만 그래도 더운 게 뭐가 중요합니까? 엔진을 만나는데 시원하면 조금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엔진만 있으면 뭐 남극, 북극이어도 상관없지. 응? I love 1000? I love 3000. 여기 몇 시냐고요? 여기 거의 1시네? 12시 55분. 프랑스는 저녁 5시 55분이에요. 딱 라이브 보기 좋은 시간대구만. 프랑스에서 보고 있으면 지금 내거 보면서 저녁 먹으면 되겠다. 왜 아직도 안 자? 엔진 보고 싶어가지고 켰죠. 사실 지금 자도 잠이 어차피 안 와가지고 요즘 밤잠이 줄었어요. 그래가지고
낮에 졸려요. 지금 시차가 왜 생긴 건지, 시차인지 뭔지 모르겠네. 디지털 샤워, of course. 씻고 바로 왔죠. 그래가지고 드라이도 안 하고 왔어요. 자연건조. 역시 자연건조가 최고야. 눕기 전에만 다 말리고 누우면 되니까. 아무튼간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. 음식 치우고 이제 엔진분들도 얼른 잠자리에 들어야죠. 다들 잘 자시고. My phone is 2%. Okay. Go to sleep. 晚安, 잘 자라는 뜻이래요. Good night. 잘 자요, 여러분. 오늘 진짜 좋았어요. 진짜 감동받았어요. 특히 샤라웃 때. 샤라웃 몰랐었대. 뭔가 뭉클하면 안 되는 구간인데. 뭉클한 그런 게 있었어. 항상 고마운 것 같습니다, 여러분. 제가 뭔가 거창한 말로 이렇게 포장하는 걸잘 못해가지고 어휘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그냥 너무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네요. 진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. 언어도 다르고 그냥 무슨 말 하는지 통역 사님이 없으면 아예 알아들을 수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뭔가를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. 그래갖고 저희는 뭐 엔진분들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니까. 특히나 코로나 때 데뷔한 아이돌로서 이 소중함을 잊지 않고 이제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. 다들 자러 가시죠. 한 시간 반 안에 자요, 지금부터. 저도 한 시간 반 안에 잘게요. 갑니다. 빠이. 짜라. 晚安, good night, 오やすみなさい。 잘 자요.